마인부 등장으로부터 15년 후 신전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는 손오공과 웅구. 왔다 저 됐네. 신전을 개박살 내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서야 나오는 손오공과 우부. 그때 신전을 몰래 올라온 오랜만에 등장한 피라우 일당. 아직까지도 드래곤볼을 노리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가우노와 나니모 미가기다게 되와나이즈. 나토! 센다이노 지키우노 카미가 비꾸로 다이마오토 문리수루 이젠니 우미다시타모노라시노데. 선대의 신이 만들고 숨겨놓았던 원래의 드래곤볼과 다른 검은별 드래곤볼을 발견합니다. 수행을 끝낸 우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데오! 실로! 그렇게 나타나는 실료. 빨간색의 모습을 한 실룡입니다. 무식하시대 꿈에 비라그자네까? 별일 아니라는 듯 나타난 손오공. 선반을 날려보지만 미사일로 되겠냐? 아이쥬 냥니니 겁나 지비끄러덕이니와 捕まえられたのに. 어릴 때도 못 잡았쥬. 고덴파니 노시티 그샤그샤니 흔들게테 나오가스코 페나페나니시테. 쇼지시다. 그냥 한 소리였는데 소원으로 인식한 신룡은 손오공을 꼬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소원을 이루어준 뒤 흩어지는 드래곤볼. 여기까고 그 엄마가 못하는 쓰가다니 못하스니와 저는 그러이 호시로 드래곤볼을 왔으면 후타타비 쉔론이 내가 우시카 호호하나이. 일반 드래곤볼은 지구에만 흩어지지만 검은별 드래곤볼은 우주 전체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초긍정 손오공은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강도들이 나타나는데 9살이 된 팡이 등장합니다. 그때 우연히 같은 장소에 있던 손오공. 이이? こういうことは 아타시みたいな 오네에사니 맡겨둬けばいいの. 서로를 못 알아보는 가족 상봉. 팡이 강도들을 처리합니다. 그때 나타난 무천도사. 오라, 송구쿠다. 이야이야, そんなこと 아니에나. 집으로 돌아오지만 어려진 손오공 때문에 난리가 나버립니다. 고쿠! 고쿠야! 카이온사마카! 아노 드래곤볼과 나 내가요 가게되から 1년 이내에 사가시라서나이토 찾았다 호시 소노모노가 쇼메토시테시마운자. 놀랍게도 1년 이내에 다시 찾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한편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트랭크스는 캡슐 콤퍼레이션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지겨운 잘생긴 사장님은 탈주해버립니다. 영혼의 파트너 손오천은 여자친구 사귀기에 바쁜 한량입니다. 도사, 僕も ふるさとを なくしたくありません. だから, 父さんと一緒に 行くつもりです. 철없는 아버지가 걱정되는 효자 손오반. 파파도 行くの? なら、パンも, パンもパパと一緒に 行きたい. 우주여행에 필요한 우주선을 만들어둔 부루마. それにしてもあんた, 本当に懐かしい姿になっちゃったわね. 한편 탈주닌자를 붙잡은 베지터. 行かなきゃならないんですか? 行くのはご飯兄さんじゃ! 最近修行を怠けてるお前らが行くのが一番いい. カカロットと一緒に行きゃいい経験になるだろう. 수염까지 길러 히틀러가 된 베지터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주로 갈 준비를 마친 손오공과 오천크스. 여자친구와 통화하느라 늦어진 손오천. 우주선 안에는 이미 팡이 타고 있었습니다. 모시모시 이아빠꾼이야 이카레르카모. 그렇게 손오공, 트랭크스, 팡이 떠나게 됩니다. 결국 체념하고 팡과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때 우주선의 고장으로 근처 행성으로 불시착합니다. 거의 뭐 사기꾼의 행성으로 침륙해버린 501행들. 장사꾼들의 덤탱이부터 호텔 내부의 모든 사용료까지. 돈에 미친 행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방랑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민들의 집을 떼가는 로봇들. 돈키아라는 왕이 돈을 밝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려는 찰나 드래곤 레이더를 떨어뜨리는데 웬 로봇이 레이더를 삼켜버립니다. 심지어 우주선까지 견인당합니다. 손오공이 순간이동을 써보지만 やはりそうか. 드래곤볼에 若返った 影響で 悟空さん 순간이동이 できなくなってしまったんだ. 우주선을 훔쳐간 건 돈키아 일행들이었습니다. 돈키아 궁전에 침입한 501행 걸려버려서 결국 싸우게 됩니다. 간부들이 나타나지만 에네르기파로 가볍게 받아냅니다. 마사카 사이야진. 우주선을 찾아오는데 성공하지만 대신 수배자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정면 승부를 하러 온 501행들. 야메로. 소이츠라 소노 테도노 무기데 타오세루 아이테데와나이. 그때 등장한 돈키아의 강력한 경호원 레직. 한방에 당해버린 트랭크스.
결국 손오공과 레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치사한 레지. 오메 쯔에나! 오라 와쿠와쿠 시테키타도! 기사마노 지트력와 손나모노 데와 나이 하즈다. 소다로 사이야진!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손오공. 초사이어인 원일 뿐인데 개발링인 레지. 에네르기파로 끝내버립니다. 오메 시교시타라 모토 쯔요쿠 나즈! 오라모 시교시테 모토 쯔요쿠 나카라! 손톱이야 뭐 이렇게 야로나. 더 큰 힘을 숨기고 있으면서 상대방 배려해주는 손오공. 결국 동키아의 항복을 받아내고 주민들을 노예계약에서 풀어줍니다. 구하사레타 구나카타라 드래곤 레이더 하키다시나사이 코와레드 기르 코와레드. 인성 드러나버리는 팡. 가와이소 무나니모 코이츠와 타다노 키카이잖아. 인공지능을 모타 마신와 인간도 오나지난다. 타도에 가라다와 쓰메타이 킨속다떼 나카니와 아타타카이 하토가 쓰마떼이르노사. 드래곤 레이더의 기능이 생긴 기르. 근처에 드래곤볼을 찾아 같이 떠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근처 행성에서 사성구를 발견합니다. 하필 떨어지는 대형 사과에 박혀버린 사성구. 그걸 또 하필 거인이 사과를 먹어버립니다.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는 거인. 사성구가 치아에 박혔던 것입니다. 보는 내가 아프네. 입속에서 손수 치아를 뽑아주는 오공 치과쌤. 그렇게 사성구를 얻게 됩니다. 드래곤볼을 찾아 다음 행성에 오게 됩니다. 드래곤볼 할게! 드래곤볼 할게! 육성구를 바로 발견하지만 이들에겐 사정이 있었습니다. 수염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괴물 즈은아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량, 재물에 이어 자신의 신부까지 준비하라는 즈은아마. 그 신부가 바로 레느였습니다. 레느 대신 신부로 변장한 트랭크스. 즈은아마의 집에 따라가지만 가발이 벗겨져 정체를 들켜버립니다. 자, 돌리란스쩍! 결혼祝いの宴会まずエンドスズに食べるまで. 하지만 즈은아마는 편견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트랭크스의 작전은 즈은아마를 취하게 해 지진을 일으키는 수염을 잘라내는 것. 한쪽을 자르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즈은아마의 능력은 지진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단지 지진이 언제 올지 아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때 마그마가 폭발하게 되는데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로 막아냅니다. 에네르기파로 발치도 하고 불도 끄고 만능이다 만능. 그렇게 마을을 구해줘 육성구도 얻어냅니다. 그때 육성구를 훔쳐가는 누군가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뻔빠라 고래가 드라곤볼을 파라카? 마지가이나이 손나 스고이 모노니와 미엔빠라 다가 손빠라 무찌무찌사마와 고래오 나라츠 아츠메르토 스고이코토가 오코르토. 그렇게 드래곤볼 도둑을 쫓아가는 손오공일행. 도둑들이 온 곳은 웬 사이비 집단 같은 곳. 따라온 오공 일행들은 벌레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벌레들을 해치운 후 펼쳐지는 파라파라 댄스 타임. 알고 보니 춤을 따라 추게 만듭니다. 대체 뭐냐 이게. 벌레들까지 춤의 노예가 됩니다. 벌레들 덕에 멈춘 음악. 파라 형제들의 우주선을 조사하는 판과 기르. 이들이 설정해놓은 목적지로 둘만 출발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혹성 루도에 도착하게 된 판과 기르. 이들의 성에 몰래 들어온 팡은 육성구를 발견하지만 걸려버리고 맙니다. 루도의 공격을 받고 인형이 되어버린 팡. 그때 도착한 손오공과 트랭크스. 열받은 루도는 파라 형제도 인형으로 만들고 에너지로 흡수합니다. 사자를 데려와 보지만 바위 깔아뭉개기로 한 방에 처리. 사자가 터져버려서 모찌도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변신하는 모찌의 채찍. 대체 전개 뭐냐 이거. 모찌의 채찍이 모찌가 되어 나타납니다. 채찍질을 하지만 결국 염동력으로 공격하는 채찍맨. 대체 왜 벽돌이 막고 있는 거야? 크소! 고노 때도데 슈교시테 나갔다 까라까! 수행을 게을리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동안 채찍으로 혼나고 있는 손오공. 결국 초사이온으로 변신합니다. 한편 신도들 앞에 모습을 보이는 진짜 교주. 루노는 신이 아닌 기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도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한편 싸움이 시작된 손오공과 모찌. 트랭크스가 구해줍니다. 드디어 부활하는 루도. 에네르기파를 써보지만 살짝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오히사시부리데고사이마스 도쿠타 미우사마. 모찌와 돌터키 교주에 이어 드디어 밝혀지는 진짜 보스. 드래곤볼가 스승대소로에마 신도도야라가 알아와래 대바가 든 갤럭시 세이프노야모 가나에테 그레르토유. 그의 목적은 신용의 소원으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루도를 패기 시작하는 손오공과 트랭크스.
닥터 뮤는 에너지가 다 안 모인 상태에서 루도를 깨운 도터키를 인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판과 함께 루도에게 흡수됩니다. 파워업을 하게 된 루도. 하지만 흡수당한 사람들은 아직 루도의 안에 살아있었고 돌터키를 털어 루도의 약점을 알아냅니다. 루도노 눈에노 아카이 사이보 으테 눈에노 아카이 사이보? 손오공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파라 형제들. 하지만 밖에와 안에서 동시에 맞춰야 했습니다. 그렇게 동시에 공격을 해 루도를 쓰러뜨립니다. 루도가 죽자 해방된 흡수된 사람들. 재빠르게 도망치는 돌터키. 그렇게 다음 드래곤볼을 찾으러 다른 행성에 도착한 오공일행들. 오자마자 전갈 같은 거에 습격당 합니다. 다행히 잘 쫓아내는데 전갈의 공격에 고장난 우주선. 바나나 노드랑스 난가 대주다오까 거거와 이거라 우주선의 나가대 아손대대요 하! 아마시 도랑스는 야마 손자네 이거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어른들 때문에 팡은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때 전갈의 습격을 받는 팡. 더위에 지쳐 싸우지 못하는 팡을 기르가 구해줍니다. 그렇게 전갈도 처치하고 오성구도 찾아온 일당백 기르. 기르! 엄마 대주면 고맙네! 반찬, 고메. 반찬의 기모지모 考えずに 5点と 交代させるなんて言って 지구에 話 取り消せよ. それじゃあ私 一緒にいてもいいの? 当たり前じゃないか! 俺たちはみんな仲間だから! 그렇게 다시 사이가 좋아진 501행들. 한편 본부에 도착한 돌터키. 리루도 장군이 돌터키를 죽여버립니다. 임무 완료이다시마시타 뮤사마. 次の 명령을 申し付けください. 子供たちの持っている 드래곤볼을 奪い, そして生け捕りにせよ. 한편 기르는 자신이 만들어진 고향을 보며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런 기르를 위해 잠시 별에 들러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행성은 주민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르들이 있을 뿐. DB-1604-T2-006-RS요. 仲間になった奴らを油断させここまで連れ帰るとは見事な作戦だ. 알고 보니 기르의 고향 기계옥성 M2별의 지배자는 리루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르가 안내해준 곳엔 뮤턴트들이 나타납니다. 팡을 구하려다 잡혀버린 오공과 트랭크스. 최만가스의 기절까지 해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기르! 아따 소주하는 仲間だったの? 리루도에게 인정받아 명예훈장까지 받는 기르. 한편 이들의 잠재 능력을 알아본 닥터 뮤는 손오공과 트랭크스의 신체를 조사합니다. 신토파와 계속 불가능하다도? 불가능! 한편 팡은 변장을 하여 숨어 들어옵니다. 그때 메가캐논 시그마의 한 놈과 싸우기 시작한 팡. 하지만 이들은 기르에게서 오공, 트랭크스, 팡의 행동 패턴을 전송받아 팡의 싸움 패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르의 배신에 실망한 팡의 각성, 미트를 쓰러뜨립니다. 팡이 나가자 자력으로 탈출하는 손오공. 그렇게 손오공과 메가캐논 시그마의 싸움 시작. こんな奴らに 오라의 공격이 전혀 안타네なんて. 当たり前だ. 俺たちには 貴様の 戦闘 パターンが インプットされている. 메가캐논 시그마는 하나로 합체까지 합니다. 플라잉 모드로 스피드도 문제없으며 드릴까지 갖춘 메가캐논 시그마. 이제야 본격적으로 싸우는 손오공. 메가캐논 시그마를 해치워버립니다. 그때 등장한 닥터 뷰의 최강 뮤턴트 리루도 장군. 하지만 팡한테 당해버립니다. 팡이 경력한 걸 대신 맞아준 트랭크스는 금속판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론가 전송되어버린 트랭크스. 팡은 트랭크스를 걸어갑니다. 그렇게 시작된 손오공과 리루도의 대결. 리루도의 펀치 날리기, 손오공의 무한 기공포 날리기까지. 한편 금속판이 된 트랭크스는 이미 닥터 뮤에게 전송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 메가캐논 시그마들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초사이언의 힘을 보여주는 손오공. 리루도도 메가캐논 시그마들을 흡수하여 하이퍼메가 리루도가 됩니다. 저런 거에 흥분하지마. 그렇게 2차전이 시작되고 M2행성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메탈 리루도가 됩니다. 몸도 액체 같고 행성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어서 싸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조금씩 공격이 먹히기 시작하는데 그때 다시 돌아온 팡. 팡의 난입으로 팡과 손오공도 금속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이들도 닥터 뮤에게 전송됩니다. 엄청난 해체 작업을 할 것 같은 느낌. 그때 기르도 전송되어 옵니다. 닥터 뮤를 공격하는 기르. 손오공도 위기에서 구해집니다. 와시와 오마이다치 M2의 소소우슈 나노다도 소레오 브라기르, 고쿠, 팡, 도랑스 민나 기르노 타이틀나 소모타치
그렇게 손오공과 팡을 구해주는 기르. 하지만 트랭크스는 구해내지 못합니다. 트랭크스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지만 소란으로 인해 깨져버린 트랭크스의 금속판. 하지만 다른 곳에서 등장하는 트랭크스. 기르의 배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트랭크스와 기르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닥터뷰의 비밀방을 찾아낸 트랭크스. 거기엔 실험체로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래곤볼 GT 우주 대모험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